아, 저기 만났구나, 오랜만에. 아, 다음 게스트 분들이 더 아는 사람들이다, 아, 예, 그 반가워 설렘이라는 아, MC 프로그램에서 이제 거. 선정된 팀이 지금 팀이었고, 이제 그 팀에서 이제 그 선발이 아직 못 됐는데 다른 게스트에 캐스팅된 팀이 이제 중에 한 명이 반가워 설렘 그거 한 해가 했던 것 진행인데 같은데. 아직 공개 안 돼가지고 맞아요. 뭐이 그걸로 시점에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얘기해도 되는 거야? 예. 같은 오디션 출신. 아, 훈련소 동기 사이야? 그치. 자네 배치를 다른 데 받았구나. 이유가 진짜. 들어오시고 오프닝 따실 거죠? 지금 들어옵니다. 덥다 근데 진짜.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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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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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둘. 둘, 셋. 하이, 트리플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이거. 하이, 트리플스. 네. 뭔 거 없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뭐. 왜 웃으세요?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어색하다고요? 어. 어색하시면 댓글 보시면 또 재밌어요. 아, 네. 어색할 땐 댓글 보세요. 딜딜 좋아, 딜딜 좋아, 골라. 머리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그려시. 아, 붙였어요. 그렇게 빨리.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머리 잘려서. 아, 머리가 잘리다네요. 대표님한테 머리 잘렸대요. 어? 네. 아, 그래요? 백식이 스포했다고. 감사합니다. 무서운 회사. 무서운 데예요. 무섭죠, 회사. 네. 헐? 무섭죠, 회사. 채팅창 혹시 잘 보이세요? 날씨는? 네. 네. 저 되게 많이 봤어요. 뭘요? 그 김지영님이랑 같이 하시는 거 많이 제 아, 평상시 걸 보셨어요? 네, 오, 어떤 네. 일로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떠. 네, 저도 SNS에 저기 지영님, 그 지영 씨랑 많이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다들 유현 씨 불러달라고 많이들 또 트리플S 멤버들 불러달라고. 네, 워낙 좋은 기억들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 컴백해요. 여기 다 있어요, 내용이. 아, 내용? 다 있습니다. 저희가 모른 걸로 했습니다. 예, 걱정 마세요. 다른 걸로 부른 게 아니고. 근데 자, 죄송한데 그 밑에 뭐죠, 그거? 어? 뭐예요? 아니 얼굴을 웃는데 이게 얼굴이 아니 뭐야? 성재형 아니야? 해피투게더에서 무슨 물바가지 쓰듯이 왜 제 얼굴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얼굴이 삭.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깜짝 놀래. 아 이따 뭐 할 게 있는 거 같은데. 바로 스포를 버렸네요, 그죠? 저는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많이 또 장전을 하셨구만.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요. 오케이, 배꼽 잡어.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이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 하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리플S 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됐으면 돼. 아이씨, 왜 이렇게 약해. 네,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언 숙보 K-POP 역대 최다인은 걸그룹 몇 때리세요? 트리플 S 완전체 활동 아, 긴장 풀라고? 팬덤 파격 궁금 본인은 지금 긴장 하나도 안 했는 거예요? 아, 진짜 긴장했어요. 아, 네, 남의 긴장도 풀어주세요. 금방 풀리실 거예요. 예. 걱정 마세요. 공개가 안 된 곡이고요.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녹음 시점, 녹음 날에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리플S, Girls Never Di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K-POP 역대 최다 인원 걸그룹 트리플S 완전체 활동 시작, 팬덤 화력 궁금이었습니다. 트리플S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24명의 멤버가 한 명씩 공개될 거고 매번 팬들이 투표한 멤버들로 디멘션, 즉 유닛이 꾸려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화제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24명의 멤버가 완성됐고 완전체가 컴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체 활동을 하면서 K-POP 역대 최다 인원 걸그룹이 탄생한 건데 일단 24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무대에 오르느냐 이것도 궁금하고 활동을 어떻게 나눠서 하게 됐느냐 업계 사람과 팬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24명 중에 예능 파트를 나누자면 베텐에서 이제 웃수죠. 개그캐로 활동한 유연 씨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살짝 해보고 아무튼 트리플S 완전체 24명이 펼치는 신곡 Girls Never Die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까지 마피아 드디어 완전체로 뭉치고 베텐을 찾은 24인조 걸그룹 트리플S의 핵심 멤버 두 분이 옵니다. 베텐만 나오면 레전드를 쓰고 가는 트리플S 유연 씨 그리고 처음 베텐을 찾은 하연 씨 신곡과 함께 돌아온 두 분의 만남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확인해주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 베텐이 근데 저 잘못을 했네. 이게 띨띨자로 결국에는 아, 이게 아니 대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네. 탈피를 하려고 탈피요? 무슨 탈피요? 아니 저 약간 스마트한 이미지를 그때랑 아예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 왜냐면 조심한 척하고 너 안 그래도 공부 컨텐츠를 좀 찍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아 그래요? 아 공부 잘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죠. 그거랑 관계없이 네. 붙은 별명이잖아요. 예. 공부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딜들의 반대가 똘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느낌이지. 아, 공부 컨텐츠를 근데. 오, 야, 어떤 공부를 혹시? 그냥 삼수했다고. 띨띨 컨텐츠잖아요. 삼수가 띨띨은. 그래도 이제 진짜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과학 쪽 전공 아니셨나요?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과학 쪽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 공부? 아니요, 그냥 삼수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그 공부랑 관련 없잖아. 관련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역경을 이겨낸 컨텐츠? 그러니까 네. 원고에 있어가지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앞에 외치는 거 하나 하시겠습니다.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약사판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언젠가 힘든 위기에 봉착하는 그때 삭발을 할 예정이라는 단발좌 넉살 씨 어서 오세요. 네. 삭발이 예정돼 있는 남자 넉살입니다. 네.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 꾸며내지 마세요. 주소 들었습니다. 아 주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꾸며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힘들면 삭발을 한다고? 항상 열심히 하라고요. 아니 이거 그냥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아예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삭도. 삭도가 뭡니까? 예, 뭐 삭발. 삭발한 머리 삭도. 다른 스타일 하고 싶다 그랬지 뭐 힘들면 삭발을 한다. 이거 너무 자극적이에요. 예. 삭발로 해주세요. 저희 베텐에 맞춰서 몸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요 삭발자. 하고 싶어요. 예, 더우니까 그래요. 요새. 예. 자. 단발로 살아온 게 지금 몇 년째인가요? 20년? 올해 아니 20년 아니고요. 한 10년 넘었죠. 이제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예. 20대 후반부터 거의 길렀으니까. 예. 만약에 광고 찍는데 삭발하자 그러면? 여기 정확히 금액이 써 있네요. 10억인데 10억? 1억부터 부릅니다. 1억도 고민이 되죠. 1억도 고민이 되죠. 5천도? 5천이어도 나는 아이, 신체 발부 그냥 날라버린다. 근데 저 삭발은 좀 고민을 되죠. 왜냐면 되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네. 2억? 해야죠. 그럼 머리는 잘하니까요. 삭발 장면 라이브로 할 수 있습니까? 2억이면? 아 그럼 좀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가야죠. 2억 천. 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베텐에 나왔다 하면 레전드를 찍고 가는 바로 그 걸그룹 트리플S. 드디어 24명의 멤버를 모두 공개하고 트리플S 어셈블 24로 돌아왔습니다. 예. 긴 생머리로 청순하게 돌아온 비주얼 여신. 하지만 베텐에선 띨띨좌 S5 김유연, 타고난 실력과 엉뚱한 매력까지 다 갖춘 올라운더 멤버 S19 정하연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예 각자 한 분씩 인사도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트리플S에서 엉뚱 매력 올라운더 하연을 맡고 있는 하연입니다. 아 그렇죠. 하연이 직책이었어요. 아 네. 직업. 직업. 파트 하연 오케이. 파트를 맡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어허. 근데 아까 당신이 마피아지, 당신이 망피아지 왜 이응을 왜 이렇게 많이 낸 거예요? 마피아지 약간 이렇게 당신이 망피아지 멋있게 하려다 보니까 긴장감. 아 멋있게 한 거예요 그게? 네. 멋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베텐에서 믿고 부르는 걸그룹 아니겠습니까? 트리플S. 그중에서 또 유연 씨는 베텐에 몇 번 오셨는데 올 때마다 레전드였고 마지막으로 온 게 작년 10월 네. 그때 이제 비참 코너에 단독 출연했는데 울면서 왔어요. 네, 단발로 자르고. 아, 네. 아 맞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다시 긴 생머리시네요. 네, 그래서 해피한 하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부처도 해피해요? 붙인 머리라면서. 아 맞아요. 네, 네 그래도 네. 해피하죠. 아 부처도 네. 해피하다. 긴 건 긴 거니까. 맞아요. 네. 긴 맞아요. 머리에 나가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고 좋다. 지금 진짜 저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워졌어요. 지워졌어 심지어? 저희는 기억을 하는데 삭제했군요. 본인은 귀엽다. 네, 영상도 다 남아있을 텐데 그때 진짜 울적해 하시고 그 갑자기 그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었다고. 근데 그날 진짜 울었어요. 그럴 수 있어. 예. 아니 그럼 이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실 헤어스타일. 예. 하연 씨는 작년 12월에 공개된 19번째 멤버십니다. 네. 어떻게 베텐에 처음 오셨는데 지금 인상이 어떠신가요? 제가 데뷔도 하기도 전에 유연 언니를 연구하고자 봤던 게 베텐인데 그거를 지금 제가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신기하고 공개되기 전에 이미 트리플S가 네. 베텐에서 활약을 몇 분이 하고 하셨으니까 엄청나 어떠셨어요 보면서? 유연 언니의 캐릭터 분석을 베텐에서 하다 보니까 띠띠자가 살짝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살짝 그리고 뭔가 배성재 캐스터님도 네. 너무 팬이었고 넉살 넉살 선배님도 예, 예. 쇼미 아 맞아요 예, 에서 예. 제가 예. 쇼미 나가신 것도 넉살 예. 랩 모음집 유튜브로 랩 모음집? 네. 예, 예, 예. 유튜브로 늘 찾아봤었는데 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나와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랩 모음지 뭔가 길보드 차트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시작부터 폭격기 스타일로 예. 테이프로 팔 것 같아요 예. 럭셀 랩 모음지 이거는 예. 관광버스에서 휴게소에서 팔 것 같아요 예. 너, 아니 맡고 있네 확실히 예. 하연을 맡고 있네 하연을 맡고 있네 하연 파트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다 넉살 메들리 같은 거 나중에 낼 거죠? 아, 좋지 리믹스 해가지고 작두로 시작해서 작두로 끝나는 삭두로 끝나고 아, 넉살 고속도로 메들리. 좋네요. 아, 좋죠. 그렇죠. 예. 혹시 유연 씨가 뭐 하연 씨에게 베텐 조언해 준 거 있습니까, 혹시? 근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대화하는 게 나간 게 아마 베텐이 처음일 거예요. 두 분이 따로 얘기한 적은 많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아마 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거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 투샷이 잘 안 잡혔어요. 아, 이 조합을 어디를 잘 안 나갔구나. 24명이나 되니까 이제 멤버들끼리 뭔가 그 케미를 일일이 다 만들기가 네. 쉽진 않을 것 사실 같아요. 사실 그분들의 조합의 경우의 수가 너무나 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연한테 야, 제가 선배잖아요, 또. 아, 이게 오랜만이다. 야, 이 말투는. 갑자기 싹 또 돌아갔다. 제가 오케이. 선배예요. 아, 그렇죠. 아, 그건 뭐예요? 업계도 선배고, 나이도 선배고, 베텐도 선배고. 그렇지. 확실한 선배지. 그래서 약간 꼰대같이 전날, 아, 하연아, 너 나랑 당연히 나온 거 알지?
너 그거 봤니? 보고 오는 건 기본인 거 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서부터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다현 언니랑 유현 언니가 한 걸 쭉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왔습니다. 진짜 꼰대 같네. 그게 근데 저 크게 도움은 많이 안 될 거예요. 아, 기강 엄청 잡았네. 봤더니 어떻던가요? 띨띨이죠?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칭찬이죠? 아니, 칭찬이에요. 아, 그럼 라디오 재밌으면 칭찬인 거예요. 그렇죠. 아하. 아무튼 그 넉살 씨가 그때 유현 씨랑 다현 씨가 왔을 때 마피아가 또 레전드였죠. 전설의 편이죠.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꿈을 꿔요. 이때 꿈을. 기분 좋은 꿈을. 그냥 거의 넝쿨째. 그냥 백화점 상품권이 입으로 들어온. 저는 그냥 짜고서 나 오늘 기분 위해주는 줄 알았잖아요. 어깨가 경직돼 있다고 했는데 네. 넉살이 어깨가 지시어여가지고 공짜로 먹었던 마피아. 네, 제 어깨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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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 씨는 마피아는 웃고 있거든요. 이 한마디에 본인이 웃으면서 트롤이 되고.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웃겨. 그렇군요. 아... 자 그리고 유현 씨는 띨띨절하는 닉이 베텐에서 붙으셨는데 그 대표 별명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딴 데서도 띨띨절하는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사과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저희가 아니죠. 베텐이 받아야죠. 저작권료를. 저작권료를. 이게 감사 네. 감사 감사한데 예. 아 감사합니다인데 근데 이제 좀 제가 벗어나고자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실 거예요? 예. 좀 이제 이런 거에 안 웃고 마피아에 안 웃고 이제 좀 마피아가 됐으면 조금 전략적으로 뭔가 나가는 거죠. 아 본인 오늘 마피아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전략적으로 나간다. 지난번에 전략 세우는 게 완전 그렇죠. 1차원적이었던 거였잖아요. 예. 예. 뭐 그때 전략 뭐였죠? 몰라요. 그냥 뭐 저는 몇 개 얘기했었는데 기억도 못하는 거 같은데. 게임 시작하면 말해준다고 막 계속 이러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예. 들어봤더니 뭐 제가 그 게임 중에 뭐 소화를 잘한다. 맞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대단한 전략이냐. 일단 질러놓고 뒷수습하는 스타일로 그냥. 예. 그렇죠. 자 아무튼 다시 오신 이유가 바로 5월 8일 트리플S가 완전체 어셈블 24로 컴백을 했기 때문인데 읽는 게 맞나요? 24인가요? 24인가요? 어셈블 24. 방금 정한 것 같은데? 눈치로 다 모든 아 눈치로? 아 어셈블 24. 따라, 상황에 따라 이야기하라. 예. 어셈블 24도 된 방금 거. 맘대로 그냥 정한 것 같은데. 자, 저는 이 방송은 컴백 후 12일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곡이 Girls Never Die입니다. 곡 소개를 누가 해줄 겁니까? 저요. 유현 씨. 외우고 왔는데. 네네. 해주세요. 아, 이거 불안한데. 그 저희 이번 Girls Never Die는 이제 중간에 한숨을 빼주십시오. 예. 고난 속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 소녀들의 강인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곡이 트리플S의 정체성 같은 곡이 될 거고요. 24명이서 이제 완전체가 처음으로 돼서 내는 앨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역시 암기력이 뛰어나네요. 진짜 근데 멋지게 잘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렇군요. 하연 씨도 곡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곡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24명이 나오고요. 예. 네네. 그 되게 트리플S로서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네. 그런 다크한 면이 보일 수도 있다. 다크한. 우리 계속 다크했어. 그런가? 하지만 좀 더 공격적이고. 네, 뭔가 그 이면 속에 그런 상황들을 민낯 없이 보여준다. 뭔가 이런 느낌. 좀 세구나 이거. 걸크러쉬 느낌이 좀 있나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띨띨즈인가요? 라고 하십니다. 후입을 잘 키웠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나온 건가요? 네, 라고 하십니다. 후입을 잘 키웠네. 띨유연, 띨하연이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묶여버리네요. 전 세계 팬, 웨이브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직접 골라준 곡이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 예, 기억난다. 그렇군요. 끝이군요. 저희가 이제 코스모라는 어플을 통해서 디멘션이 열려요. 네네. 그럼 이제 팬분들이 오브젝트라는 저희 사진을 사시거든요. 네네. 그 저희 사진을 사시면 그 꼬모라고 해요. 코인같이. 아니 코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아니 그냥 아니 코인은 동전이잖아요. 예, 그냥 아, 이제 맞아. 예. 아~ 화폐라고 보면 돼요. 예. 예 그, 네 오브젝트를 모아서 게임 돈 같은 거예요. 사실. 게임 머니 같은 느낌으로. 게임 돈 같은. 아, 알아요. 저희 알아요. 왜 자꾸 그걸 설명하라고 넘어가. 아, 넘어가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 모아서 이제 그걸로 투표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8개 후보곡이 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1위를 해서 뽑힌 곡입니다. 어, 박빙도 아니고 완전 그런 스텝의 나이가. 확실히 딱 정해주셨네요. 이번에 완전체 앨범에 10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 정규다, 진짜. 네, 궁금하면 앨범을 사서 네. 음악 어플을 통해서 음악 방송을 통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트 배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의 파트는 어떻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스포가 될 거면 공개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걱정합니다 항상. 예. 스포 주의에. 이거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오는 길 내내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네. 그러나 오늘은 스포 이게 방송 전에 나간다. 전에 나간다. 제발 명심해라 하면서 해서 이제 하연이는 공개할 수 없는 파트고 제 파트만 또 공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유연 씨는? 에? 이런 느낌? 지난번에 신곡 속에도 이이이 이렇게 해놓고는 아 근데 진짜 나오면 진짜 제 파트 에? 이런 느낌? 에? 맞아 에? 약간 갸웃거려지는? 에? 에? 아 에? 이러니까 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할 거니까 하라고 유현 씨 이 정도면 하세요. 아무 스포도 안 될 것 같은데 유현이는 마음대로 해 야 하연이는 하지 마 유현이는 마음대로 해 제 파트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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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 씨가 대신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뭐 그냥 에? 이런 느낌이에요 에? 에?는 아니죠 아니야 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우리 놀리네. 올라가는 거. 아니, 저 요분들이 우리 올려. 에? 예, 이게 물이 이게 그거네. 이게 물음표는 없어요. 그 물음표야. 아, 내가 잘 알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게 에? 에에가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이거 우리 놀리는 거야. 이게 바이럴의 신이네. 아니 형 이거 열 받아서 들어봐야겠어. 진짜 열 받아서 들어야겠어. 궁금하면 보시는 들어보시는 거. 알겠습니다. 열 받아서 내가 파트 알아낸다. 나오면 저 이번에 자랑할 게 제가 녹음을 하잖아요. 예. 제가 인생 최초로 2분 안에 다 끝났어요. 녹음. 오. 그 분량이 적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파트가 나에게 찰떡이었기 때문인가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 문짝 닫고 헤드폰 끼고 마이크 뭐 이렇게 좀 조절하고 실제로는 25초 내외로 네. 끝나는 거야. 오 좋은데 유연아? 나가자. 그렇게 해서 녹음이 됐어요. 근데 아 진짜 저희 뮤비 꼭 보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도 제 파트 꼭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 되게 무섭게 굉장히 걸크러시네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 아니 하늘로 했어. 하늘로. 여기로 했어요. 내가 넘버원. 네. 네. 그래요. 걸스네버에 걸스네버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요? 이걸 에 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엔 이미 회사에서도 그냥 예 방임이야 방임 너 자유롭게 커라 이런 느낌으로 자유롭게 커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유현 씨가 바이럴 했을 때 다 성공했거든요 이거는 네. 진짜 대박 지난번에도 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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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럴은 여신이에요. 아 이거야. 그건 진짜 실수였어요. 그 월. 알아요. 그걸 예, 그걸 짜고 왔겠습니까? 외국에선 다 그렇게 해요. 유출이라고 하지만 다 일부러 다 계획의 일환인 거죠. 예. 사실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자, 네. 아무튼 미치겠다 진짜. 예. 어 트리플S가 이제 K-POP 역대 최다 인원 걸그룹이 됐는데 남자는 NCT 26명이 있죠. 근데 서로 멤버 이름 다 외우나요? 알죠. 아, 그거 알도록 하면 안 돼. 알까요? 아, 알까요? 왜 알까요라고? 아, 역시 바이올렛신. 아, 야. 저는 의문형을 남기는. 아, 알까요? 네? 알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알까요? 알까요? 예. 아, 예능 훈련 시키네. 알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 친해요. 진짜 진짜로. 알았어. 아, 그래도 안 친하다. 진짜 친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리더는 유현 씨죠.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뭐죠? 리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아니 왜? 탄핵 당했습니까? 아니 탄핵을 당해 이것도? 아니 근데 아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어. 근데 아 하지만 하고 있어요. 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어 그러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24명이면 어떻게 각 뭐 분대장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그치 분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번에 나온 윤서현 양도 S1. 네 S1 친구도 있고 예. 이게 안 나온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그 친구들은 좀 나눠서. 상위 권력자들이 이제 네. 나이 많은 애들끼리. 그러고요. 하연 씨는 그렇지. 뭐 감투 없나요? 어 저는 잘 따르는 동생, 귀여운 동생 정도. 아 충신 충신. 네. 마지막 8명은 약간 그걸 뭐야? 이등병? 아, 훈련병 정도. 네. 아 이제 막 자대 넘어왔기 때문에 네. 얘들은. 네. 짬밥이. 아,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그거 뭐라 그러죠? 이등병?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죠가, 아... 정말 궁금해서 용어를 한 게 아니라, 앞에, 그렇죠. 그 이등병이라 그러나? 아,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그 짬밥 없는 애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병인가? 그렇지, 어. 그렇지. 야, 대단하구만, 정말. 그래요. 바이럴의 천재들이에요. 못 말리네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아, 근데 저희 네. 다 사이 좋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얘기해요. 자꾸. 예. 예. 두 분의 케미는 어떤 조합인가요? 진짜, 거의 친해지길 바래. 아직은 잘 모르고 서로를. 아니요, 아는데, 저희가 방송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케미가 보여졌던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하연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좀 유현 씨가 설명해 주신다면. 아직 잘 모른다. 깨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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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 씨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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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 씨 스스로는 어떻게? 제 자신이요? 예, 예. 저는 그래도 좀 성숙하고 그나마 막내들 중에서는 좀. 어, 근데 그건 맞아. 응. 성숙한 편인 것 같고. 저는 제가 되게 멋있는. 그런 예, 포지션을 사람. 맡고 있다 생각해서 어, 포지션이? 네 어허. 멋있는 하연이 제 포지션 아, 그러니까 멋있는 포지션이 멋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이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띨병자와 띨이병 같아요 그 선임, 선후임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옛날에 사수랑 부사수 코미디 프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저기의 북소리 뭐였지? 그거 옛날 거? 저기 북소리, 아 무슨 북소리였더라 아, 그 전장의 변방의 목소리. 변방의 목소리. 너무 옛날 프로긴 한데, 아, 멋있는 게 포지션이었군요. 네, 가끔 가다가 반전 매력으로 큐티도 나오고, 아. 그런 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멋과 큐티를 맡고 네. 있는 하연. 오케이. 총괄적으로. 멋있는 하연. 네. 을 담당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좋군요. 예. 많은 상상을 했구나라고 하신 분이. 숙소는, 숙소는 어떻게 쓰나요? 저희는 지금은 세 집에 나눠서 사는데 네네. 이제 마지막 멤버까지 다 같이 와서 살고 있고요. 어 그럼 한 집에 여덟 명? 네 거의 그쯤. 와 그럼 방이 몇 개예요? 한 네 개. 네 개 정도. 아 룸메이트가 둘둘둘 이렇게 가나요? 약간 거의 그래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유현 씨는 사단장급인데 뭐 이렇게 독방. 아, 자, 나 얘기해봐요. 근데 저는 왜 독방이 아닌가요? 아, 내가 대표님 왜? 아 리더는 독방 써야 된다. 그렇지. 내가 여기 누구랑 왕인데. 누구랑 룸메죠? 저는 이제 또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 당시에 막내랑 저를 붙여놓으셔가지고. 막내. 네, 뭐 막내만 불쌍하죠 그런 경우에는. 왜 또 불쌍해요? 예. 아니 뭐 잘해주면 되지 뭘 왜 불쌍해요? 네. 네. 진짜 잘해주는데 어쨌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야, 뭐 빨래해라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근데 아, 이제 말년이는 나랑 함께 됐으니까 이병만 불쌍하지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잘해주면 되는 건데. 잘해줘요.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 룸메 있는 게 좋은데, 네. 없는 게 더 좋다. 네. 아무래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죠. 아,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연지가 사실 거실에서 맨날 자요. 근데 이게 아.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 너 나가. 어. 너 나가서 거실에서 자. 거실에서 잔다? 아. 아니, 아. 저희가 돌아가면서 거실에서 자요. 아, 여기 지금 허각. 코고는구나까지 나왔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연지야, 오늘 나 혼자 잘게. 어, 그럼 제가 나가서 잘게, 언니. 아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장님. 이러고서. 걸스 네버 독방. 그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 문장 프로필은 좀 생략을 하고 넉살 씨 좀 쉬게 해드리고 예. 양이 너무 많다. 예.
그리고 2001년생 S5 유현 씨, 2007년생 2023년에 데뷔한 S19 정하연 씨. 차이가 좀 있는 게 역시 나이 차이는 그래도 6살. 네. 세대 차이 느낀 적 있다 없다? 하연 씨. 세대 차이요? 네네. 때려보지 마시고. 긴장된다. 네. 세대 차이? 그래도. 세대 차이? 예. 아, 근데 뭐 세대 차이가 날 정도 그래도 조금 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니까 날 수 있죠. 예, 6년 차이죠. 유현 언니가 어리게 사는 편이라.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요. 아, 그래. 별로 세대 차이는. 아, 아니 좋은 뜻이에요. 아, 진짜. 네. 나이 안 맞게 산다.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못한다. 나이가 못한다. 철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정신 연령이 낮다? 아, 그런 게 아니라요. 네네. 그 젊 아, 젊어 보이세요. 젊게 산다. 유현 씨 젊어 보이세요. 유현 씨 젊게 사네. 나 늙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동안이잖아요. 동안배. 어이 예예. 예. 언니가 네. 아니 진짜 동안인 게 저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아~ 그런 의미로. 그래서 별로 세대 차이는 안 느껴져. 흡족한 표현인가요?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밥을 먹는데. 아. 네네. 어떤 분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셔서 17살인데요? 했거든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앞에 있던 친구가 17살에 같이 먹고 있어서 아. 이 사람이 몇 살이냐 물어보길래 예, 17살이요라 했어요. 근데 그때 아, 왜 다 물음표지? 저한테도 이쪽도 17살이세요? 네, 저 17살인데 근데 진짜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네. 진짜요? 그게 끝이에요. 진짜요? 하고 갔어요? 진짜요? 갔어요. 진짜요? 하고 가셨어요. 나이를 왜 물어봤을까요, 근데? 그러게? 그래서 그때 이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근데 이 안에 섞여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어리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를 느꼈습니다. 아 사실은 되게 어린 나이죠. 예, 어리죠. 실제로도 뭐 어린 나이인데. 몇 살 감은 거죠 그러면 유현 씨가? 7살 감았다.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예. 사기를 쳤다. 근데 그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나오나 볼라 그랬는데. 어우 그래요? 이러고 갔어야 돼. 진짜요? 이러고 놀면서 간 게 이제 너무 열받는 거지. 상처였어. 그렇게 놀랄 일인가? 나 17살처럼 안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진짠데요? 하고 그냥 가셨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요. 자, 그 유현 씨의 텃세 같은 거 혹시 없습니까, 현 씨? 텃세요? 네. 그래도 좀 일찍 그 털을 잡고. 아, 털을 잡고. 털을 잡았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수 높고 그런데. 텃세. 뭐 또 딱히 텃세라고 할 건 없지만 뭐 오늘 같은 상황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상황이라 오늘 뭐 했죠? 뭐 다현 언니랑 방송한 거 보고 와라. 보고 와라. 예습하고 와. 네.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와.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내가 그때 그 기억이 좀 안 났으니까 네가 다 보고 외워서 봤는지 거. 검토도 했나요? 확인했나요? 아 봤어요. 와. 와우. 해외 받기 전에 다행히 보고 왔어? 이렇게 한 세 번 물어봤다. 세 번이나. 아니 그러면 저번 주에 얘기를 하고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까지 확인을 했어요. 야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정말. 야 대단하네요. 약간 그 병장의 암구 물어보듯이. 오늘 암구 뭐냐? 이런 거 참 뭐 왔냐? 내가 그때 뭘로 웃겼어? 내가 뭘로 홈런 쳤어? 내 멘트 기억해야지. 내 멘트 뭐가 좋았어? 내 바보짓 봤지? 어떤 게 제일 띨띨했어? 네. 오늘 아침면이 뭐냐? 유현 씨는 트리플S의 공식 비주얼 멤버라고 하는데 맞죠. 하연 씨가 맞죠 맞죠 옆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 네. 아 이게 또 저 작게 말해요. 맞는 건 맞는 거지 뭐. 아이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싶어. 넘어가고 싶다. 그래요. 하연 씨는 공식 올라운더 멤버인데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재밌어. 재밌어. 아무래도 난 올라운더다. 아무래도 난 올라운더다. 아니 뭐야 이 친구들. 난 육각형이다. 육각형. 확실한 육각형이다. 강점들을 좀 나열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춤. 풀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춤 오케이 네. 노래도 풀리지 않아요. 오케이. 거의 빅뱅이네. 어디 가서 풀리지가 않네. 네, 예. 오케이 그리고요. 뭐 제가 과가 연기과라서 연기 연기 심지어 연기력까지 야. 그런 나쁘지 않다. 혹시 요 정도는 대부분 이제 뭐 요즘에 아이돌 하는 친구들이 요 세 가지는 자주 하잖아요. 하나만 더 있을까요?
랩 나쁘지 않아. 아, 넉살 앞에서. 야, 이건. 야, 그럼 랩 조상, 넉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그래서 모음집을 이렇게 보면서. 예, 모음집. 공환이 예습을 엄청 잘하네. 그러니까 이제 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상하네, 모음집이라니까. 예. 모음집 책이랑 역사, 기록으로 봐야 돼요. 네, 아, 보셨군요. 어, 연구했어요. 어때요? 평가 좀 해주신다면. 어, 네, 좀 그... 얘기해주세요. 톤이 예. 이렇게 좀 하이톤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예.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아, 예습한 네. 티가 나네요. 아, 네. 모음집을 예, 듣기도 하셨군요. 넉살 일대기, 그죠? 네. 야, 근데 춤, 노래, 랩, 연기 이거는 뭐 신이네요, 신. 아이돌의 신. 어, 하연 씨 랩 한 소절 가능합니까, 혹시? 아, 랩이요? 네. 오. 어떤 랩? 아, 잠깐만. 왜? 어. 유현 씨가 막았다. 괜찮은 거지? 아 일단은 뭐 아니, 본인 아니, 아니 왜 파트 본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막 그냥 거친 넉살. 랩을 쏟아내는 건 아니잖아. 작도 한번 했어. 작도 아니 작도 말고 잘하는 거 시켜야지. 잘하는 거 하연 씨가 제일 잘하는 거. 당장 생각나는 랩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갔다가 생각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 어떻게 갑자기 랩을 시켜.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현 씨 프로필에 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브레인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전문가로서 땡튜브 미미미누 채널에 출연한 적도 있고요. 아~ 어, 공부를 굉장히 또 잘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법을 지금 고3들에게 전수 좀 해주신다면. 맞아. 근데 이게 제 삼수 타이틀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뭐가요? 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네, 친구들이 항상 너 따라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따라하면 삼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왜 뭔데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어 아니 꼭 한 번에 그 수능 맞아요. 점수로 내가 원하는 데 가고 그러지 않고 네. 또 다시 해서 나 여기 가야지 다시 해서 여기 가야지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저 결과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해도 돼요. 삼수에서 포기했으면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갔잖아요. 예, 네, 대단한 거예요. 예. 이제 목표로 아니, 한 대를 갔느냐도 뭐 따져봐야긴 하겠지만, 예. 아무튼 뭐 삼수한다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친구도 예. 그런 애가 있어요. 같이 랩하자고 스무 살 때 대학 가지 마. 난 재수하고 올게. 대학을 안 가고 1년 뒤에 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어? 진즉 나랑 하지 이랬거든요. 가서 끝까지 가지. 근데 해냈으니까 예. 된 거죠. 예. 아, 그래서 살짝 노선을 틀어서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삼수를 해도 인생이 그렇게 막 망하는 거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아 이게 찐이네. 를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틀었어요. 좀.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삼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파이팅 이런 느낌. 이거야 이거 유진이야 이거는. 트리플 수능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더 좋아. 아, 그렇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네. 아, 그렇군요. 해도 괜찮. 좀 조금 잠깐 정신이 피폐해진다. 그럼 괜찮아. 예. 하연 씨는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공부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유현 씨한테 뭐 이렇게 배울 의향 같은 거 있습니까? 아외. 책 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책을 펴는 걸 본 적은 없다. 진짜 과외 선생님 같이 얘기했어요. 넌 책을 펴는 걸 본 적이 없다. 아니, 노래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요. 네. 아. 그냥 뭐 저는 아무래도 올라운드를 맡고 있어서 이쪽에 좀 열심히 하지. 아무래도. 네, 좀 학업적으로는 조금 예예. 많이 노력이 그렇죠.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요, 진짜. 그쵸? 진로를 다 정했으니까. 네. 예. 근데 보니까 그 하연 씨는 그림을 또 잘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올라운더인데 그림까지 그림까지? 예. 네. 이거 진짜네. 그래서 저랑 아. 넉살 씨의 초상화를 미리 좀 부탁했거든요. 오케이. 네. 오. 보겠습니다. 오. 어, 이게 넉살이죠? 넉살이죠? 어? 네, 넉살이죠? 저희 할아버지 아 근데 한복을 입혔어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 네네. 이거는 배성재 씨죠? 치자마자 그 하늘 색깔 슈트 예. 같은 걸 입고 예. 이렇게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없는 수염은 왜 그랬어요? 아 거기 수염 자국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아, 저 좀 보여주세요 좀. 예. 봅시다 좀. 어. 좀 셀프 보정하지. 아 근데 아. 좀 귀엽게 그려졌네. 아 귀엽. 이게 정장이군요. 네, 정장입니다. 저는 두루마기 노인인 줄 알고. 어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아, 인정했습니다. 이거 그릴 때도 옆에서 인정했어요. 잘 그렸어. 그럴싸해. 근데 이게 실패작이에요. 어, 실패작 아까 유현 씨가 들어올린 거군요. 어. 아니 근데 귀엽네. 잘 그리시네. 근데 이거를 너무 미남으로 아니 어? 그게 아니라 너무 무슨 얘기죠? 다르게 생겨서 아 너무 제가 미남으로 그렸다? 아 근데 제가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 이 미남 그린 거고 이 추남 그린 건데. 아무래도 그렇죠. 예. 내가 실수로 너무 미남을 그렸다. 그래서 폐기해버리고. 아, 이거 너무 잘생겼다고. 추남 그리기가 더 어렵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그럴싸해. 네, 살짝 느낌이 그 입술 아. 이렇게 이쁘신 느낌이. 아, 그런, 입술이 좀 이쁘다. 네. 자, 그럼 다음 장 넉살인데요. 기대되네요. 예. 에이! 하지마! 아직 한 번 열지도 않았는데 아니, 웃었어요. 하연 씨가 그림 천재네. 아니, 봐요, 어디. 아니, 진짜 똑같이 그렸어요. 아니. 아, 대기로 넘었어요? 아니. 아니. 어? 와! 어, 피디님! 아니! 뭐야! 이거 사진이야! 아이, 좀 빨리, 오픈! 잠깐! 오픈! 야, 아니. 아니, 야. 뭐야! 아니, 하연 짱이네. 이거 뭐야? 와, 이거. 아. 이거는. 지금 당장 여권 재발급 받아요, 이걸로. 예? 야, 이거. 아니!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넉살 얼굴은 그냥 스캔 떴네. 아니! 아니, 내 탈모 진행 상황까지. 사진이네, 사진. 뭐야, 이거? 아니, 눈, 그게 아니라. 눈 밑에 이 퀭한 거랑. 돈 떡으로, 돈 떡으로 눈이랑. 눈덩이 살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대신에 이게 한번 미화된 그림. 그쵸. 이게 한번 걸은 거죠. 어, 이것도 실패작이 있어요? 그니까 아. 이것도 네. 처음에 그렸는데 너무 잘생기게 그려도 너무 못생기게 그려진 것 같아서 제가 얘한테 아이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기분 나빠하신다. 해가지고. 아니, 그럼 실패작 어딨나요? 실패작 어딨어, 실패작. 아, 실패작. 아, 여긴 없어요? 아,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어, 아니, 네. 하연 씨는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게 미대예요? 어? 아, 미대, 그렇죠. 미대 준비하나요? 일단 추상적인 것 같은데. 조조나 이런 건 아니야, 지금. 야, 이거? 아니, 좀 줘봐요. 저도 좀, 좀 봅시다. 야, 이거. 네네. 야, 이 유현 씨는. 아, 나 진짜 이거. 아, 유현 씨는 2대고, 여기 네. 미대네. 아, 좋네요. 어. 근데 이게 진짜 해명할 게 있는 게, 네. 그 베디 선배님은 네네. 딱 치자마자 정장 입은 거를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필이 연모습이시더라고요. 아, 넉살은. 그래서 뜨자마자 그 프로그램에서 썸네일로 네. 쓰였던 그 얼굴이 네. 좀 고개를 들고 이렇게 계신. 아, 약간 얼빠진 채로. 제가 추운 데서 예. 자고서 사진 찍혔나?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 추운 데서. 아니, 아예 이건 입이랑 눈이랑 다 삐뚤어. 추운 데서. 내가 추운 데서 자다가. 추운 데서 한 달 정도 자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이 사람은 병원 빨리 가야 돼. 예. 이거 틀어진 거 안 돌아와요. 이건. 허준이 구침지에도 안 들어오겠다. 아니! 비대칭이야? 머리는 이쪽이든 눈은 이쪽이고 이게. 뭐 예능에서 노숙했었어요? 아, 나 그런 적 없는데. 없어요? 네. 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오늘 많이 삐뚤어졌어요. 아, 꼭 미대 가세요. 대박이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약간 저 타인은 지옥이다의 누군가 같기도 하고 약간. 아, 뭘 호해! 이 사람들이. 어, 근데 아, 잠깐 닮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보여 이제. 어, 이 얼굴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냥 노숙 페이스라고 노숙 페이스. 야, 근데 나 어떻게 결혼했지 저 얼굴로? 아, 이거 대박이네. 하카소. 야. 이말년 후계자 찾았다고 하실 분 있고. 아, 좋네요. 아. 자, 일단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 해보겠습니다. 너 진짜 잘 그렸다. 아유 잘 그린다. 금방. 부사해, 부사. 부사해. 야, 저 사람은 부사해. 저 머리도 아니야. 머리도 아니라 누가 콧물을 흘린 거야. 강아지 귀 같이. 강아지 귀고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거 머리 뒤에 쓴 것 같기도 하고. 피자 돌리다가 머리에 잘못 떨어졌어. 실패작이 진짜 재밌는데. 아, 실패작 보고 싶은데. 아, 이게 지. 머리가 이게. 이렇게 눌렸지? 아, 어, 저 사진 왜 이렇게 눌렸어? 아니, 이게 저 사진을 왜 보고 싶다. 이렇게 볼륨이 하나도 없어요, 원, 머리. 원본 사진을 여기는. 보고 싶어. 원본 사진 뭘 보셨는지. 아, 나 미치겠네. 아, 크게 또 웃었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 그리시네요, 근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 머리에 웃어를 쓰고 있어. 웃어. 맛있지. 어. 아, 미치겠다. 아. 웃을 맛있겠다.
어떤 거? 우설. 우설. 예, 우설. 우설 맛있겠다고. 기가 막히죠. 좋죠. 우설, 우설 좋아하는 데 있으세요? 그 마유랑 같이 그 옆모습 그 친구 있잖아요. 어. 그 친구랑 같이 일본 가서 우설 먹었어요. 아, 일본이 우설을 잘하죠. 야키니코. 우리나라에도 우설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뭐 용산 쪽에 가면은 야키니코 썰어가지고 기가 막힌 데 있습니다. 어, 용산 저 용산 사는데. 아, 그래요? 응. 가게 알려주시면. 그 동 이름 까먹었는데 그 숙대 맞은편 쪽으로 가면은 기가 막히네. 줄 서기도 힘들어요. 아, 우설만 또 따로 파는구나 보이네. 우설 전문이. 아 진짜로. 남영동 남영동. 아 거기 초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름은 몰라 까먹었어. 네? 거기가 제일 유명한데. 예, 아무튼 예. 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우선 24명을 다 사주라는데 24명 식대 얼마 나오냐? 소를 몇 마리를 24명 고깃집 가면 얼마 나와요? 물어보지 않아요. 네. 안 물어봐요? 일단은 시키고 일단 많이 먹나요? 네, 많이. 멤버들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어야지. 많이 소고기도 먹나요? 네. 근데 저희 영수증 배달 시키면 기본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와 24명 사주시는 건가요? 네? 어, 아니 베디가 말 나온 김에 사야죠 뭐. 진짜? 어셈블. 우설 어셈블 해야 돼. 정규 앨범, 네? 앨범 기념. 앨범 기념으로. 네. 어. 우설 어셈블 24. 어. 24 가야지. 24 가야지. 감사합니다. 우설즈만 없네. 우설 좋아하는 분들만.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 먹어보게 해주시는 건가요? 그림값은 내야지. 그림값은 네, 아. 그림값으로. 얼른 언제든지 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요. 기억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멋진 남자. 대박. 대표님한테 말해야겠다. 24명 먹었는데 막 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한 대 천만 원 나오지. 100%야 100%. 그냥 그림까지 본 거. 2부 시작하고 네, 이제 룰 설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잘 가리고 받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신분 노출할 때 쫙 펼쳐야 되니까 어디 잘 숨겨놔 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네. 어, 이번 진짜 마피아 해보고 싶어. 파이팅.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궁금하다. 갈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타이틀곡 Girls Never Die로 완전체로 컴백하고 배텐에 놀러온 트리플S의 Assemble 24의 김유현 씨, 정하연 씨,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아빠, 남편, 아들의 깔깔이 역할까지 하느라 바쁜 남자 넉살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자, 그러면 이제 마피아 게임을 가봐야 될 텐데 네. 먼저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마지막 깔깔이 한마디 하려고 아들 뭐 답하네 그냥. 그냥 깔깔이를 가정의 달 깔깔이 이렇게 하지. 깔깔이만 하면 좀 무리하니까 앞에 이제 따뜻한 아들, 것들 깔고 아버지, 예. 뭐 깔깔이. 아 근데 머리가 계속 우설로 보이네. 군침 삼키지 마세요. 어이, 뭐 만지려고 그래. 어이. 어, 배가 확 고픈데. 아, 이거 우설 아니에요. 우설 컷. 야, 하연 씨네 두고 봅시다. 정말 내 기억하겠어요. 모자 벗겨보고 싶어요. 얼마나 눌려있나. 많이 눌려. 그래, 이 머리야, 이 머리. 어떻게 알았지? 똑같아. 와. 아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네. 아예 똑같아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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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해야지. 예. 눈이 근데 이렇게 됐어, 저번에 보니까. 입은 또 이렇게 올라갈고. 야. 어, 근데 진짜 비슷하다. 그림이 얼굴을 맞추는 게. 아니, 머리만 비슷하지, 뭘 또. 유현님이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못됐다, 못됐어. 예. 아, 인간을 복사했네. 아, 근데 닮았다. 닮았어.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자, 오늘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2차 제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요호. 아... 아니 저 그림 보니까 이제 눈을 크게 뜨게 되네. 계속. 어. 아니 고개 좀 이러고 해주세요. 오늘은 갸웃한 채로 게임을 해주세요. 네. 어, 오늘 눈이 진짜 네. 크시네요. 자, 손으로 잘 가리고 봐주시고 아, 예, 예. 그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도 짜시고 토크 주제는 이제 공통 주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쓰여 있을 겁니다. 자, 주제는 내가 진짜 독하구나 느껴졌을 때가 있다면
내가 진짜 독하구나. 아, 나 진짜 독해. 이렇게 느꼈을 때가 있다면 예 언제였느냐 얘기하면 됩니다. 하다. 자, 마피아에게만 지금 유현 씨 왜 이렇게 웃죠? 기분이 좋아서요. 아까 마피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쵸, 기분이, 마피아 걸린 것처럼 웃고 있어. 기분이 좋다면 무슨 뜻이죠? 없는데? 마피아 네. 하고 싶었는데 마피아가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죽고 싶은 거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는 무슨 노코멘트? 아니라고 해야지 노코멘트가 뭐예요? 아닙니다. 아, 오늘 달라. 그래요?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유현 씨. 좀 고급 용어 노코멘트는 단어도 쓰고. 이게 겨우 전략이 노코멘트. 오늘 노코멘트 전략. 네. 자, 그러면 오늘 토크 주제부터 나 진짜 독하구나. 넉살. 진짜 나 독하다.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별 독하지는 않은데.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막 독한 면은 없죠. 그냥 이렇게. 네. 뭐 근데 저는 술을 독하게 마시죠. 아, 독하게 먹죠. 그리고 저 배성재 씨는 좀 비겁하게 먹는 편이에요. 분위기를 망치는 편. 무슨 뭘 맞춰요, 망치기는? 그 웃을 한번 사는 수밖에는. 아, 웃을 사드릴게요. 진짜? 그럼요. 진짜요? 네, 그럼요. 제가 막하네. 진짜 먼 옛날에 베텐 초창기에는 그 네. 베텐에 나온 걸그룹이 무슨 기록 세우면 고기 사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 좋네요. 진짜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아니, 사드린 건 상관없는데 네. 나온 게 되게 미안했어요. 혹시 벌칙 하러 온 것처럼. 아, 강제로 끌어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네. 스케줄처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가야 돼요 매니저님. 약간 이런 식으로. 쉬는 날인데. 네.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진짜 원해요. 아유, 그럼 꼭 사드릴게요. 무서로 가야지. 네. 자, 다시 주제 토크로 갈까요? 아, 저 뭐 음악을 오래 했죠. 예. 돈을 늦게 벌었는데 저는 그 가사를 거의 한 십몇 년 정도 썼어요. 네. 정말 오랫동안 썼고 그 뒤에 28살 때쯤 처음으로 돈을 벌었어요, 음악으로. 그래서 뭐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 안 했죠. 힙합으로 28살 때부터 돈 벌었으면 지금쯤 예. 건물이 몇 채예요? 많죠, 건물 뭐. 없어요 그런 거 사실. 많이 팔리는 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참 지금 돌아보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돈이 안 되는데 알바하면서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되게 뭐라 그래요. 백수니까 일단. 아, 수입 같은 수입이 없으니까 알바하면서 얼마나 답답해 집에서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잘 또 풀려서 28살 때쯤에 아 이런 걸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가사를 쓰다가. 그래서 난 이런 가사를 써야 돼. 그걸 딱 그때 깨달았죠. 그때 근데 진짜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이 탁 음악이 되면서 어디 뭐 회사도 만나고 이러면서 쫙 쇼미더머니까지. 쇼미더머니가 32살 때. 정규 1집이 31살 때. 예, 그러면서 인생이 쫙 바뀌었죠. 이야. 예. 대박이다. 위인 래퍼, 그죠?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가사 영감을 어디서 받으세요? 아,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후배의 초롱초롱한 질문. 아, 안 쓴 지가 오래돼서 이거 참. 근데 뭐 사실 저는 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은데 근데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쓰면 나와요. 예. 엉덩이로 쓴다? 진짜 엉덩이로 쓰는 거죠. 예. 진짜 그냥 이 게임과 상관없이 그 진짜 예. 저 마피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 궁금해서 아니야 여기다 이거다! 여기서 뭐 하질라 그런다! 예. 게임인 게임을 하네. 오이 무서운데? 아니 그냥 예. 그냥 막 래퍼분들 보면 막 예. 자랑하는 가사가 많아. 아 많죠. 예. 이게 다 진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자랑했죠. 전 자랑한 적 없어요. 엄청 자랑했죠. 독하게 자랑한 것 같은데. 독하게 예전에 좀 벌었을 때 몇 번 했어요. 아니 근데 넉살 선배님이 그랬던 게 아니라. 아 근데 뭔가 그렇게 막 자랑하는 래퍼들이 진짜 막 그렇게 실화냐? 그니까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니까 뭐 난 막 너무 많은 뭐 여자친구가 있어. 막 뭐 난 너무 많은 돈이 있어. 난 가정이 있어.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 왜냐면 제가 봐도 저 친구는 여자친구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저 친구는 나 아는데 저 연애사 아는데 저 친구는 충실한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왜냐면 그 컨셉추얼한 허세
아, 그럼 서로 그 플렉싱. 옷을 존중하는 문화인가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죠. 아~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야, 업계 선배에게 이제 뭔가 진짜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도 잘 많은 몰라요, 분들도 근데. 궁금해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진짜 네. 그냥 이거는 랩이 아니고 아, 진짜 인기도 많아. 내가 돈도 진짜 많아. 막 어렸을 때 부자야. 근데 뭐 음악으로도 성공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또 이제 걸그룹을 프로듀스하는 분들은 진짜 그런 소녀소녀한 감성으로만 살았느냐. 그렇지. 그렇지 않을 수도 아, 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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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상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막 정말 그 아이돌 노래 딱 들어보면 정말 막 막 아무것도 고통과 상처도 없는 정말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막 진짜 정말 막 피를 토하는 노력과 그렇죠. 이겨 막 다 죽여 막 이런 파이팅 막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걸크러쉬를 막 프로듀스 했는데 알고 보면 그냥 난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막 부딪히면서 막 멋있게 와 힘들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자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토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다 부모님도 계시고 뭐 형제도 있고 뭐 대학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죠. 예. 세상 편하게 산 분들이 걸크러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래퍼들도 모쏠인데 여자친구 많다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어요. 네, 비유가 되니까. 그리고 뭐 자기 예,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 뭐 나의 헤이터들. 세상이 왜 이렇게 날 미워해? 세상이 날 미워해. 모두가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줬는데. 집에서 밥 해줘. 엄마가 뭐 집 나가라고도 안 해. 네. 다 잘 살고 있어. 건강만 해라고 하는데 와 막 세상을.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는 엄마가 있는데 뭘 그렇게 그러니까. 집 미워하는 게 뭐가 많아? 그렇죠. 궁금해서 그 래퍼분이 네. 네, 막 가사에 막 난 여자친구 진짜 많아. 네. 뭐 문어다리 뭐 열다리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럼 그 여자친구 분들은 입장이 어떠신? 그거까진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유씨 넉살이 힙합 협회장이에요. 힙합 협회장. 아무래도 아니, 그거는 저 예. 그거는 저기 어디 그 게시판 같은데 떠도는 소문 같은 거 보세요. 아. 뭐 그런 얘기들 너무 유령 야. 얘기들이라 이거 뭐 코너 쏠 코너 띨터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아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문어다리라고 또 하시는 분님이 문어? 문어 아니야 문어? 아. 문어다리. 문어다리는 뭐 안 쓰나요? 문어 문어발. 문어발이라고 하네. 뭐 이렇게 뭐 저기 무슨 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곁다리. 곁다리. 뭐라 그러지? 양다리. 양다리랑 문어다리는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은 조금 좀 억지스럽지 않았나. 뭐야, 곁다리. 아니. 근데, 아, 왜냐면 제가 네. 진짜 그 얼마 전에, 아, 누구라고 네. 실명 밝히지 못하지만, 네네. 또 랩을 듣다가 또 마침 배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했었어요. 아, 했었어요. 그래요? 왜 갑자기 여기 합의되지 않은 띨터뷰를 준비했어요? 게임을. 예. 그럼 시간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 드리지. 저도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진심인 것 같다가 세 번째는, 유씨가 지금 질문을 몇 개라는 거야. 아니, 지금 마피아인가? 뭐 이 생각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그 죄송합니다. 아니야. 진짜 호기심이 많아요. 아 좋아요. 가쁜 딜터뷰. 네. 제가 네.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요 정도. 아 네. 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대부분 뭐 너무 믿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진짜 궁금했던 거야? 어. 진짜 그러니까 궁금한 예. 문어 다리. 아니 문어. 문어 다리가 이런 여자 친구들의 마음이 예. 궁금했었어. 그건 진짜 모르죠. 예, 그건 진짜 모르는 얘기였죠. 좋네요. 딜터뷰 예. 준비해온 질문.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도움이 됐어요, 진짜. 예. 알겠어.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예. 이제 좀 당한 느낌이. 학습형 방송 베텐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딜딜자 유현 씨가 나 진짜 독하구나 느꼈을 때. 저는 독한 면이 있나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삼수. 수능에 대한 독한 집념. 재수 때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삼수까지 일단 갔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이 조금 원하셔서. 아 부모님이 좀 독하신 편이신가요? 아 그래도 부모님. 네, 원한다고 해도 선택은 또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독한 거는 그럼 있어. 제가 노는 거에 진짜 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놀길래? 무조건 나는 오늘 쉬어야 된다 하면 그냥 쉬었어요. 아 휴식을 독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뭐 고기 먹고 싶으면 좀 진짜 아 난 오늘 제주도 간다 해서. 오. 흑돼지 먹어야 되겠으면 돼지도 날아가고. 오 맞아요. 오. 막 스케줄이 있는 것도 막 다 펑크내고. 근데 제가 트리플S 와서 제 도끼를 줄였어요. 그렇지. 아니, 도끼 줄인 게 가장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죠. 그거는 정상이 정상. 철든 거죠. 저 오늘 음악 방송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 23명이 합니다. 네. 나 오늘 흑돼지니까 제주도 갈 거니까 끊어요. 이런 분은 없어요. 쉬는 날인데 네. 레슨 선생님 불러서 레슨 하자 그런다.
오늘 근데 완전 쉬어야 돼. 오늘 흑돼지야. 전 열심히 참여하는 편입니다. 빼는구나. 몇 번 빼는구나.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삼수까지 간 게 독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독해요. 그렇지.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독한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때도 랩 가사를 들었거든요. 랩 가사 중에 창호 선배님의 다들 대학 갔는데 난 한강에서 술 마시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강갱?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네. 네. 그때 그런 걸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나왔지. 저 마피아는 진짜 독하냐고요? 아니 저 독하냐고요. 누가 마피아래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애를 들으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책상에 앉아 있긴 했으니까 독한 것 같아요. 독하게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거 자체로 독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하고 또 서바이벌 또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택한 그룹이 이렇게 24인조 그룹이니까 쉬운 길은 아니죠.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독하게 쉰다. 이것도 사실 뭐 말하면 이상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쉬는 것도 독하게 마음 잘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대충 얼레벌레 하면은 하루 그냥 날아가고요. 쉴 거면 제대로 쉬어야 돼. 그리고 사람한테도 쉬는 날을 딱 잘 말해야 정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질질 끌려가서 주치를 계속 뭘 하게 맞아요. 되고 틀립니다. 쉼도 다 스케줄이니까. 이런 식으로 포장해드립니다. 한강도 아니에요. 한강이요? 한강 누가 얘기했죠? 여기 유네 씨가. 예. 넉살 씨가 그래서 한강갱? 아니라고요? 한양갱? 한강갱. 한강갱. 네. 이거 노래 제목이 아닌가? 그 한강갱? 한강갱이란 노래 없어요. 밤양갱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한강갱? 한강갱. 아 한강갱 몰라요? 그래요? 한양갱 아니에요? 아 저도 모르니까 한강갱? 넘어가요. 저도 잘 힙합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뭐 노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 우리 한강에서 산책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한강 같은 지역 이름도 제시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가능하죠. 예. 예. 근데 먼저 하셨어요. 약간 전 진짜 아니거든요. 방 고도의 연기 아니야? 나? 나 그렇게 연기를 그럼 생각하지. 저번처럼 저의 어깨를 소화해 준 것처럼 긴장을 하셔서 내가 또 한강을 불렀다? 이렇게 문이 그럼 나쁘지 않지.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연 씨. 예. 하연 씨는 나 진짜 독하구나 느꼈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내야 되는 성격이에요. 독하네. 네. 그래서 제가 올라운더라고 한 것도 제가 회사한테 그런 독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표님이 인정한 거다. 인정받았다. 진짜 독하게 올라운더 홍보하네. 아, 너무 바이럴이 너무 독해요. 아니, 저 하연 씨는 이 친구는 좀 무서운 친구네요. 네. 제가 독하게 뭐 랩하고 뭐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보여드렸으니까 회사 공식 올라운더라고. 죄송한데 회사에서 뭐 자격증 발급해 주나요? 올라운더 자격증. 네? 너 올라운더 7급이야. 오늘부터 내일부터 4급이야. 너 네. 그림까지 했으니까 이제 3급. 뭐 이렇게 해 주나요? 2급 좀비. 대한 올라운더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아 미치겠네 진짜. 야, 아니 세상에 독하게 바이럴하네요. 이런 올라운더로.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묘하게 또 그럴싸해서 좀 웃기네요. 맞는 얘기예요 진짜. 회사에서 올라운더 인정받은 멤버 또 있나요? 회사에서? 공식으로 발표 난 거는 나밖에 없다. 공식으로 어디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데뷔는 안 했어요. 네네네. 근데 공개가 될 때 올라운더 하연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식이야. 멋있는 공식이야. 오피셜이야. 멋있는 올라운더. 네. 아 문구가 정해질 네. 수 있다. 문구가 정해져. 아 나 미치겠네. 다른 언니들도 올라운더인 언니들 많지만 다 비공식이다. 비공식이라기보다 팬분들이 보고 판단한 그런 느낌인데 저는 회사가. 팬피셜과 오피셜은 차원이 다르다. 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사장님이 정해준 거니까. 아, 어쨌든 대한 올라운더 협회 저는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법인이야. 1호 자격증. 법인으로 네. 가야 돼요. 1호 자격증으로 7급부터 줘야 되고. 미치겠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이거 올라운더 보통 독하지 않으면 딸 수 없는 거거든요. 자격증 있어? 너 올라운더 자격증 있어? 이거 다. 너 육각형이야? 몇 각형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너 사각형밖에 안 되잖아. 그림 그려봐. 그림 그려봐. 나 그려봐. 너 넉살 그릴 수 있어? 너 우설 그릴 수 있어? 넉살 그려봐.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무서운 친구. 성장형 아이돌이니까요. 트리플S는. 그래요? 마지막 멘트까지. 자 알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는 사실 뭐 독한 면이 크다 할지 없긴 한데
아니 뭔가 좀 지독한 거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뭐 독하구나 느꼈을 때는 역시 일에 대한 어떤 그 집념. 예. 네. 내가 맡은 진짜 일. 진짜 구려. 진짜 어, 내가 맡은 일은 네. 제대로 해야겠다. 특히 이제 2010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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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이제 독점 중계. 온 국민이 내 목소리로 그렇죠. 월드컵을 봐야 된다. 예. 어, 공포잖아요. 아 그렇죠. 다른 선택지가 없고. 준비 잘해야지. 근데 감기에 걸렸어요. 오. 현지에서. 예.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독하게 코를 뚫었습니다. 어떻게 뚫었죠? 거기 그 뭐 이렇게 식염수 같은 거를 이렇게 주는 통이 있더라고요. 아 왔다 갔다 했어요? 개통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코에다 뿌려서 요즘은 그 노즈파시라 해서 이제 그 흘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거기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남아공에서 그걸 구해서 코를 뻥 하루에 몇 번씩 아, 뚫어서 진짜로 온 국민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사명감이죠 사실 독하다기보다는 근데 사실 저를 위한 독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거를 막 또 코막힌 채로 뭐 아니네 이것도 이제 이유가 네. 있는 게 회사가 아, 그 이제 1인실을 저를 독방을 줬으면 어, 네. 제가 제 컨디션을 관리했겠죠 근데 네. 2인실을 주니까 어. 저는 예, 국민 캐스터로 간 건데 그러면 같이 갔던 분이 옮겼다 같이 갔던 분이 옮겼어요 아 진짜로 아 그럼 좀 예. 힘들 수 있죠 예. 아 그건 아니고 저보고 제가 이제 거실에 나가서 잤어요. 저도. 어, 코골이가 심하셔가지고. 생각에 밤에 배고파서 어디 막 배회한 거 아니에요? 배회는 했죠. 먹긴 먹어야지. 좋은 게 많아요. 먹긴 먹어야지. 예. 근데 이제 거실 자다가 감기 걸렸습니다. 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나운서 되는 것도 베디가 굉장히 저 오랫동안 일했지만 그 옛날일수록 더 힘들지 않나요?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뭐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옛날 완전 옛날이지. 예. 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경쟁률이 뭐 이제 1000대1 정도지만. 그쵸. 예. 아이돌급 되는 거 진짜 1000대1 그쵸? 독해서, 예. 독해서 합격한 건 아니고 뭐 심지어 재능이다. 지상파 두 군데나 합격했지만. 올라운더? 예. 올라운더 아니야? 먼저 올라운더. 트래블 했어야 되는데. 예. 아, 그렇지. 대박 멋있어요. 아, 그럼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항상 고기도 많이 먹어주고.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범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직 또 학생인 하연 씨가 보기에 누가 좀 수상해 보입니까? 저는 제가 오늘 진짜 잡아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올라운더의 조건이죠. 네. 올라운더의 추리력. 조건에 추리력. 뇌, 브레인. 브레인, 뇌. 언니의 브레인을 뺏어오고자. 근데 써놓은 게 유연, 한강밖에 없어. 집중력은, 맞아요. 집중력은 좀 떨어지네요. 필기는 유연, 문어, 한강 딱 세 개 몇 번였어요. 그냥 유연으로 정해놨어요. 나 아니야. 그냥 아니야. 꾸며내기네, 꾸며내기. 다 집중해서 들었는데? 네. 살짝. 그슬리는 그슬리는 건 보통 태울 때 고기 때. 고기 뒤집고 예. 그슬렸다 뭐 머리카락에 불에 그슬렸다 불에 그슬렸다 예. 뭐 이런 건데 숯에 그슬렸다 거슬렸다 유연히 그슬렸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아니야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문어 한강 너무 뜬금없었고 갑자기 맞아. 인터뷰 뭔가 좀 수상하다 인터뷰는 제가 얘기한 거 인터뷰 내가 말한 거 아니야 한강도 내가 말한 거 아니야 문어 한강 굳이 안 말했어도 될 것 같다 끝나고 말했을 수 있을 것 같다 유연 언니 성격이라면 한강 가능성 있어요 끝나고 가셔 바로 아 그러시구나 뭐가요? 어디 가요? 예. 내가 래퍼분을 만날 일이 오늘밖에 없어 몇 1년 동안 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있죠. 예. 방송 중에 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가능한데 할 수 있죠 아 근데 사석에서 물어보면 제가 진짜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아니 사석에서 만난 분들 물어볼 수 있죠 예. 사석에서 물어보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그 래퍼분들 진짜 연애 경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문어발식 연애를 당한 여자분들 기분은 어때요? 그럼 내가 어떻게 놀래? 이거는 내가 절대 모르거든. 오프 더 레코드로 여쭤보는데 래퍼분들 가사 뭐 진위 여부 확인된 겁니까? 이거 조사도 아니고 그죠? 아니 오케이 아예 얘기해줄 수 있어 그 정도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 타인의 타인인데 그걸 그러게. 아 근데 제가 근데 진짜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그냥 가사 듣다가 문득 생각나는데 마침 딱 오늘이 개텐이어서 기회다 하는데 사석에 물어보면 이상할까 봐 방송을 그렇죠. 통해 여쭤본 거예요. 아무래도 사석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사석에서는 물어보면 진짜 왜 이러시지 나한테 날 놀리나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아, 전 이제 래퍼분들 다 존경합니다. 아 예. 아 제가 진짜 힙합을 예. 좋아해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 힙합 경찰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단속했어요. 단속했어요. 연애했어요, 안 했어요? 연애했어요? 몇 회, 몇 번 했어요? 바로 결혼했죠, 저한테. 그렇죠. 연애 없이 바로 결혼했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아, 네. 길게 가져갔다 사실은. 인정합니다. 한강 네. 문어 부분? 문어 부분. 문어 한강이 근데 솔직히 만약에 문어가 키워드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문어를, 문어는... 문어를 질기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맞아 문어는 좀 어렵긴 해요. 한강은 좀 그럴싸해. 그죠. 예. 그죠. 아니면 문어 발식으로 뭐 네. 하면 꾸며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시범을 보이라고요? 아, 뭐, 저도 이제 방송을 문어발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뭐야? 바로 걸려. 바로 걸려. 제가 독하게, 독하게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어발 방송. 예. 제가, 예. 제가 문어도 먹고. 저. 요즘 문어 철이에요. 문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문어 영상이 있거든요. 아, 잡아 넣어. 나의 문어 아저씨? 나의 문어 아저씨. 그건 명적인데. 아, 네, 아니, 네, 진짜 문어 나의 문어 아저씨가 아닌가? 나의 문어 선생님. 아, 나의 문어 아저씨는 네. 어? 남은 자씨가 됐네요. 뭐가 또 합쳐졌네. 네. 근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유현님이 살짝 또 의심됩니다. 예. 제가 사무실 때 제일 많이 먹은 것도 문어, 당근... 그이 정도면 들키고 싶은 거 아니야? 들키고 싶은 거지 그냥. 아니 그냥 문어를 어떻게 자연스러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저 문어 얘기는 아, 그만하시고. 약간 예. 그 학구적인 과학두뇌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멘트 실험.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문어 걸렸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아~ 예문을 아~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건데. 아 지금 시뮬레이션 네. 중이구나. 네. 아. 자 그러면 유현 씨는 누구 같으세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봐도 저 같긴 해요. 근데 유현님이 만약에 아니면 진짜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약간 트롤형 마피아는 이제 본인 같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와 진짜. 네, 근데 이제 아닐 경우에는 대혼란. 왜냐면 모든 저희 에너지를 유현 씨 색출에 나섰다가 네. 아니어버리면. 그러면 뭐 그냥 진짜 지는 거죠 마피아한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유현 씨는 저 지시어를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에 지시어를 하나도 안 쓰셨네요. 저는 예. 머리로 다 합니다. 아, brain, yes. brain. 인텔리저기 때문에, 나 똘똘자기 때문에. 약간 필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다 기억을 한다 중요한 것들은. 그럼 누구를 의심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저예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제가 생각해 예. 다 들었거든요. 생각해도 문어가 좀 수상하긴 한데 다른 분들이 뭔가 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지금 예. 내가 멈췄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시민일 거 아니에요 본인은. 네. 자 그러면 맞춰봐요. 본인이 시민이라 생각하고 마피아지만 약간 오늘 에너지 다 썼어요 유현씨가. 네. 근데 네. 제 필은 약간 그 어깨처럼 저인 것 같다? 굳이 여기서 찾은 네. 넉살이다? 아이 말고 한강이 나와버렸다. 한강 아 저는 아예 아니에요. 왜냐면 트리플S 나올 때마다 선물로 그러면 근데 진짜 트리플S는 정말 완전 은사죠 은사. 아, 왜 한강갱이라는 노래가 없잖아요. 있어요 노래는. 그렇군요. 예. 하연씨 누구 같으세요? 예. 저는 유현 언니. 인정 사정 없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연님이 브레인 칭호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연님이 맞춘다? 그럼 육각형의 브레인 칠각형 되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화이팅! 아니, 문어가 너무 수상했고. 그, 너가 문어로 한번 자연스럽게 해봐. 문어를 자연스럽게? 응. 문어를 자연스럽게. 어렵다. 문어 너무 어렵고. 문어 어렵다. 뭐 문어체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 뭐 이러도 되고. 그런 사기는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니까. 네. 사기예요? 아니 왜냐면 문어로 소화를 해야지. 문어체 그건 나의 의미가 다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약간 야비를 쓰더라고요. 아니 그 근데 그렇게 하면 아니 마피아 있겠네. 단어에 문어하고 괄호치고 해양생물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문어라고는 일반적으로는 문어라고 생각 명사로 생각해야죠. 예.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니, 배디는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아 저는 유현 씨 모든 증거가 유현 씨를 향하고 있지만 이제 저는 노래하는 MC 입장에서 네. 여기서 만약에 유현 씨가 아니면 대혼란으로 이제 끝장이죠, 진짜. 예, 그건 지는 예. 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의 카드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넉살일 가능성이 좀 아니야, 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단어 아예 없습니다. 너무나 정말 솔직하고. 근데 그때도 그러셨으니까 어깨 때도 기억났어.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정말 오늘은 정말 그날은 제가 마피아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시민이죠. 올라운더 재능 마피아 재능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회각형.
저요? 솔깃해. 솔깃한. 그 정도 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이걸 뇌가 일병장의 저격. 그 이등병은 안 된다. 그 이등병은 아직 저 아직 짬이 안 찼어. 와 이랬는데 막 피우면 진짜. 아 근데 아니면 배디의 감기는 아닐까요 혹시? 감기요? 어, 뭐 뜬 거 없지만. 제가 언제 감기했죠? 감기 걸려서 콧물 다 뚫었다면서. 아아 그거 맞죠. 아하. 네, 감기. 너무 쉽지만 그냥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어허 노즈팟. 근데 바로 이렇게 물어 뜯으시는 게 진짜 너무 좀. 그래요. 멱살이 마피아 같다. 그냥 그때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번에 마피아 할 때. 어깨를 아니, 아직도 갖고 아니, 있죠 마음에. 솔직히. 아니 저는 예. 집 이런 거 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소한 걸 지는 거. 아 그래요? 근데 아, 그냥 그래요? 너무 네. 기분이 안. 아, 있네. 아직 그 안금이 안 풀리고 어깨 안금이. 집 가는 길에 다현이한테 야 그럼 어깨 그럼 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이야말로 진짜 잡아내야 돼요. 전 진짜 시민입니다. 오늘도 마피아한테 지면 진짜 또 지는 거예요. 저는 넉살님 노래 다시는 안 들을 거예요. 아니 뭘 또 협박까지 그렇게 이상한 요상한 협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진짜 시민이에요 근데. 네 정말 시민이고. 근데 저는 유현님이 이렇게 맹간이 마피아가 이 정도로 저 자폭 버튼을 누르진 않거든요. 뭐 아 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하연 씨 봅니다. 저요? 예. 이유가? 왜냐면 지금 증거가 사실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유현 씨의 패턴은 마피아는 아니고 트롤의 냄새가 납니다. 아, 그게 가능하죠. 트롤이고 넉살은 단어를 아, 전 진짜 아니에요 오늘. 뱉은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오늘 얘기한 게 사실 그 인터뷰 하느라고 얘기 한 게 없어요. 네, 유현님의 답만 했을 뿐이지. 그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유익한 딜터뷰 시간이었어요. 네, 뭐 영감 같은 거 얘기 좀 하다가 네. 마지막에는 제가 그 아유 절대 말할 수 없는 저 절대 모르는 걸 물어보셔서 그 그녀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거를 착각한 것 같아요 언니가. 인터뷰 고정 코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땡튜브에서 먹힐 것 같아요. 저 진짜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특유한 네, 특유의 호기심 그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들 안 궁금해하는 부분. 근데 저는 하연님이 그 베디를 또 이렇게 좀 밀어주고 싶진 않지만 하연님이 왠지 이런 것도 잘할 것 같아. 이 뭔가 이 눈빛에 일단은 싫어하지 않는 이 눈빛. 그러니까 나 올라운더니까 웬만한 건 접수해요. 올라운더는 마피아도 이겨야 해. 감사합니다. 네. 아~ 뭐가? 아유 네. 뭐 저도 뭐 이런 거 잘하긴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시민인 네, 아닙니다. 근데 난 진짜 너가 마피아면 너 진짜 새롭게 볼 것 같아. 진짜? 진짜 잘 모르잖아요 지금 아직. 네. 아 1차 제목 가볼까요? 예. 아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가야 되냐 느낌으로 가야 되냐. 저는 사실 느낌은 베디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감기 같은 거는 감기.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라. 그렇죠. 증거로만 오늘 보면은 유현 씨가 1순위고 제가 2순위라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유현 씨가 말한 거랑 제가 말한 거랑 같죠?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수긍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연 씨는 누구 같으세요? 저는 유현 언니.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아니 상식적으로는 네. 흔들림이 없어요 하연 씨. 아까 문어 다리라고 하면서 하면서 아니에요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뒤 이어서 문어 좋아한다 문어 먹었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한 걸로 봐서 문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먹었어. 아, 당근 퓨레다. 네. 문어 당근 퓨레. 아하. 그래. 예. 멋있다. 아. 근데 저는 베디님은 아니신 것 같은 게. 아 왜요? 그 있어요. 필이 시민의 필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정확합니다. 근데 그러면 필은 필로는 누구예요? 개인적인 감정인가? 이거는 개인적인 악감정인 거예요. 저번 어깨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냥 저거 내 덕분 녀석 이거는 계속 그거에 꽂혀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럼요. 뒤끝일 수도 있죠. 아, 완전 뒤끝인 거예요. 뭔가 이쪽에서 기운이 느껴지는 느낌. 아, 찌릿찌릿. 근데 이제 또 여자만의 촉이나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넉살이 요즘 게임 실력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아니요, 전혀. 요즘 은근히 상품권을 독식하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넣은 실력은 범인을 색출하는 실력이 든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쓰세요? 또 딜터뷰 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서 예, 뭐 이제 뭐 저희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고 합니다. 예. 그래요. 두 분은 뭐에 쓰실 거예요? 상품권 만약 타시면 얼마예요? 예, 여기 5장 드립니다. 예. 저는
옷 사고 싶어요. 아, 오. 역시 또 그렇죠. 옷 한 척 많이 사고 싶더라고요. 예. 유현 씨는? 저는 멤버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24명인데? 24명인데 5만 원으로 5만 원. 5만 원. 야, 뭘 먹을 수 있어? 젤리를 사야겠는데 이거. 5만이어의 기적이네. 24명이시면은 어이구 야 이거. 과자 파티. 과자 파티. 가능하죠. 군대래 군대. 모자라. TX 쏘는 거네요. 오로로 모자라. 어, 인당 거의 한 2,000원 정도 되나요? 어, 젤리 하나씩 정도 씹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가야죠. 볼까요? 아, 네. 미치겠네. 저는 제 필을 믿습니다. 어, 넉살이에요? 네, 저는 먼저. 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필을 한번 믿어볼까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니까, 정말.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가면 유현님을 당장에 저 올려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느낌이 자꾸 하현님 같아요. 저요? 올라운더가 얘기할 땐 없어. 근데 중간에 대화에 싹 든 것 같아. 문어 아니면 올라운더 타이틀 내려놓을 겁니까? 다시는 올라운더라 말을 못하는 거. 아, 문어가 아니면? 어, 네. 어디 가서? 되게 싫은가 보다. 이 호칭은 내려놓을 수 없는 호칭인 거지. 2024년은 무조건 올라운더로 가야 돼요. 아, 올라운더 재밌네. 네네네. 아, 자, 축구를 굴리기 자격증,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아, 이거. 아, 그럼 저는 그냥 해볼게요. 소신 투표로 가겠습니다. 예, 상식으로 갑니다. 가리키면서 이름 외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넉살. 유현님. 유현. 어? 2대2다. 2대2가 됐네요. 어? 배디구나. 야, 저 너 어떻게 팀을 배신하냐? 아니, 협박 금지. 배디야, 배디. 배디죠? 왜요? 눈치 보다가 슥 저로 딱. 아니, 저 넉살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촉을 좀 믿어보려고. 너무 안 보여서, 지금은. 왜냐면 저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유현님을 제거하기 쉽기 때문에. 오? 지금 그 생각으로 저를 먼저 찍은 거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하. 나 빼고 너무 수상해요, 지금. 이 공기. 하연 씨도 많이 수상해요. 제가 보기엔 하연 씨는 아니에요. 아, 저 아니에요. 하연 씨는 아니고 유연, 넉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나 배디 또 갑자기 배디가 전 아닙니다. 싹 울망이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근데 전 그거 있어요. 약간 이런 상황에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그 도심수. 아, 근데 저 개인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악감정인 거. 털어내세요. 털어내야 되나? 네, 그럼요. 오늘 끝나고 털어낼게요. 자, 오케이. 다시 1차 지목 가겠습니다. 마음 바꾸신 분은 바꾸 그러시죠. 예. 쪽으로 잘 외치세요. 자, 하나, 둘, 셋. 유현님. 하연. 야, 이 친구가 이 친구 강해. 하연 씨 봐. 야, 심지가 엄청 강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 하연 씨 지독하네요. 요즘 친구들이 강해. 지독한 심지. 오늘 비밀번호 바꾸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문어에 꽂혔어요. 지금 여기서 문어가 자,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 독하네요. 2대2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넉살이 지목됐습니다. 아, 이런 경우 당첨됐습니다. 아, 누가 가위 내려요? 네. 자, 그러면 넉살 정체를 밝혀주시죠. 개인적 사상 최초로 개인적 원한으로 추첨으로. 와, 근데 맞으면 진짜 한강이면 진짜 소름. 와, 맞으면 대박이다. 소름 돋아. 잠깐만. 진짜 가위바위보로 최초로 잡아낸 마피아가 될 것인가. 오늘 마피아가 진짜 괜찮네요. 근데 저의 정체는요 바로 시민입니다. 아, 뭘 아야 당연히 안타깝습니다. 시민이. 당연히 시민이지. 안타깝습니다. 아, 유현 씨는. 개인적인 악감정을 방송엔 가져오면 안 돼. 제가 몇 년 좀 더 해봤는데 네. 개인적 악감정을 하지 맙시다. 네.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더 프로페셔널 해주겠습니다. 네. 프로포즈 하겠다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프로방스라고 한 것 같고. 프로방스 프로페셔널 해주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저는 너무 시민인데 이게 뭐예요? 뭐에 넘어간 거야? 마피아가 누군데? 질문을 답해주셔서. 야. 아, 그래 내가 유현 씨는 야. 물어보면 답해줘. 말도 안 되는 거 다 답해줘. 그렇죠. 야, 이거 뭐냐 이거? 억울합니다. 띨터뷰의 대가는 사망. 가위바위보를 또 이겼어. 예. 자, 그러면 잘하네. 이제 한 명 잡아내야죠. 잡아내요, 제발. 심지가 굳은 하연 씨라면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발. 근데 저 이번 선택으로 조금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이다? 네. 어. 왜냐면 언니가 이제 숙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에 굉장한 의미가
내가 평소에 그런... 진짜 그런 사람 같지 않나? 나의 비밀을 알리면 항상 숙소를 잠가버린 거죠. 어렸을 때 왜 빨개 벗겨서 쫓아낸다고 부모님들이 겨울에 막 그런 느낌인가요? 많이 나가 있어. 너 나가 있어. 밖에 영하 15도인데 언니 나가. 아니 뭔가 이렇게 협박을 함으로써 제가 안 고르길 바라는 느낌. 그래서 마피아인 것 같아. 뭘 왜 방금 설명해 줬잖아요. 방금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저렇게까지 방금 말한 그대로라고. 그냥 얘기한. 일병장님한테 설명을 했는데 일병장님이 왜?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대로. 아니야 근데 하영아 나 진짜 아이 재밌네. 두 번째고 이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하셨어. 내가 말한 그대로.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주목한 표정으로 저를 주목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언니가 이걸 딱 봤을 때 마피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 그 표정이 나 원래 그래 근데 아 그래? 저기 네. 나 진짜 근데 봐봐 유연이 시민 같은 데 있잖아 근데 진짜 나 이번엔 진짜 지기 싫어서 그래. 아 그럼 그래요. 제가 이제 시민인데 죽었잖아요. 이제 누구 같아요? 자, 저는 근데 원래 배디님 진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방금 말한 그 설계 있잖아요. 그게 뭔가 설득력 있는 거 무슨 설계요? 그냥 하연이가 무조건 저니까 네네. 이쪽을 죽여서 저로 해가지고 이거는 마피아 게임에서의 기본이지. 예, 제가 뭐 항상 기본기를 쓰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마피아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근데 뭔가 약간 아니 마피아잖아요. 지금 왜 저한테 갑자기 그러세요? 아, 저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니라고요. 저번에도 이랬는데 자 가볼까요? 아, 오늘은 미쳐지 뭐 배딩 같기도 하고 진짜 왜냐면 아 왜 계속 급하게 가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 오바됐어요. 오늘 아, 생방 있었으면 오늘 이미 끝났어요. 아, 생방이 없구나. 생방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하연 씨한테 그러면 뭐 이렇게 그 한번 네 일단 너는 저 자세로 부탁이라 너는 진짜 애걸복걸 해보세요. 너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 응.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은 진짜 프로야. 이분은 진짜 설계 대박이시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는구나. 저 죄송하지만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집에 가요. 그래요. 갑시다. 자, 오, 선배님. 누구요? 선배님. 뭐가요? 선배님. 아 제가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예. 아 사람이에요. 아 예의 같은 건 여기 안 따집니다. 게임하는데 계급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네. 아무튼 그래서 나는 뭔가 이 원래 한 번도 의심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뭔가 진짜 나도 아, 근데 나 어렵다. 난 이건 100% 유현 씨인데 사실 여기까지 온 게 웃긴 건데. 자. 아, 무슨 소리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유현. 저는 배디 님입니다. 방금 말한 그대로 인가? 캐스팅 버튼. 진짜 날 믿어. 아, 진짜 얄미워. 진짜. 나 너 진짜 들어오지 마라 오늘. 저 오늘부로 손절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연 씨가 손절했어요. 손절 당했어요. 이게 야, 오늘 띨병장 완전 완전 말년 모포발이 취급당하네. 네. 한 번도 유현 씨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 아이 최고야. 고민을 1도 안 했는데 되게 고민한 척. 아 진짜 웃겨. 자,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이 나 진짜 언니 아니면 친구네. 나 진짜 진짜 올라운더 타이틀 내놓는 거예요? 아, 진짜 너 이제 얘기해 볼게. 아, 진짜 웃겨. 아, 근데 언니가 맞으면은 언니도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싶었다며. 잡혔는데 뭘 좋아해 줘. 오늘 말은 잘해. 예. 말은 너무 잘해. 왜 밝은 건데 왜 근데 방금 설득되는 표정 지금 맞아. 또 맞아. 잡힌 거에 불과한데. 나 이런다 하연이면 진짜 소름이겠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죠.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과연. 자, 넉가지 마피아 오늘 트리플 S의 유연 하연 씨를 모셨습니다. 넉살 씨는 바로 시간 오버됐다고 하품하네요. 아유 갑시다. 네. 추가 근무는 안 돼. 넉살 씨는 먼저 사망했고요. 가위바위보로. 근데 이게 당연히 전 유연 씨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혼란스러워요. 너무. 다 마피아의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 씨가 지목당했습니다. 정체를 밝혀주시죠. 두구. 아니면 대박인데. 진짜 제발 시민이 가능성이 높아. 제발 웃는 거 봐. 예시는 짠.
마피아였습니다. 아, 뭐야? 지시어 뭐예요? 문어. 문어.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예스. 뭘 어려워요? 솔직히 진짜 어렵긴 해. 나 진짜 어떻게 합니까? 아, 어떡해. 반전은 전혀 없었고. 어깨만 됐어. 대박이다. 아, 근데 좀 너무 반전이 없어. 좀 실망이 반전. 네. 반전 없는 게 반전이에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예. 영화가 있나? 반전도 없이 넉살은 진짜 그냥, 세, 역대 그냥, 가장 억울한 죽음. 그냥 시작 장면에 나온 살인범이 네. 살인범이다. 그냥 아무 반전 없이 네. 쭉 가서 야. 그냥 끝. 근데 그냥 전 마피아 해서 행복했어요. 네, 그런 거 첫 미소도 역시 마피아다 네. 이거. 아 그러면 그 설계하고 이렇게 작전 장면에 띨터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거 진심. 진심. 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갑자기 아 맞다 나 마피아지 하면서 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문어를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원래 문어체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네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근데 물어보다 보니까 어 그냥 이거 끼워도 되겠다 이렇게 말해서 물어봤어요. 진심이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질문 끝날 때쯤 아 맞다 문어 그치? 좋아야 맞다, 돼서 맞다, 맞다, 그 근데 래퍼는 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야, 근데 문어 발식으로 연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두 번째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나 아 맞다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한 네 번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어 발식 연애를 진짜 하나요가 아니고 문어 발식 연애를 당한 여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그래서 제가 너무 어? 근데 어떻게 할 절대 모르지 뭐. 아그 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완전히 거의 확신했거든요. 야 이런 횡설수설은 없다.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어려운 다음에 진짜 아 어려워. 이대 나온 여자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 마피아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진짜 언제 이깁니까 진짜. 자 유현 씨 오늘 본인의 활약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진짜 최악의 마피아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셀프로. 몇 점? 100점. 악감정은요? 악감정 다 풀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악감정 풉시다. 다음에, 네. 다음에 저희가 모시는데 하연 씨랑 같이 모신다면? 당장 하연... 뭐... 그 악감정을 가득 찼어요. 그냥 너는 뭐 아무 말도 안 해도 마피아야. 아 진짜 웃겨. 아 이게 진짜 마지막에 아... 예! 고민도 안 하면서. 아, 하연 씨의 그 입 모양이 아, 악마 입 모양. 그러니까, 이미 웃고 있었거든요. 이번 달 중에 1등으로 웃었어요. 자, 어 진짜 야, 진짜 아, 열받는 예. 열받게 잘하네. 요 근래 최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연 씨 어 소감 한 말씀. 저는 이렇게 문어를 마침으로써 언니의 브레인 타이틀과 올라운더 타이틀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브레인 추가됐어. 네. 조롱력도 있어요. 네. 아, 조롱도 조롱력도 있고 네, 너무 행복하네요. 야 못하는 게 없는 하연 씨 오늘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트리플 S는 나올 때마다 모든 멤버가 맹활약을 하는 정말 특이한 정말 대단한 팀 이런 분들이 24명이 모입니다. 어 일단 진짜 어떤 활약을 할까 너무 궁금하고 뭐 고기 먹으면 밥값이 얼마 나올까 너무 궁금한 그룹입니다. 진짜 진짜 대단한 그룹입니다. 확인해 보라고요. 어. 어 진짜 나를 한번 잡는 게 그래요. 네. 연락 주세요. 네네 자 어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걸스 네버다이 대박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넉사 씨도 다음 주에 봬요. 예.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대박이네. 근데 문어 너무 어렵잖아요. 뭐 어려워. 아 문어 문어 어려워. 문어가 뭐 어려워. 문어 발식 문어 발식으로 하면 되고 문어체도 해도 되고 다 되지. 근데 이거를 그 주제에 섞으려 그러면 어려워요 원래. 어디에 슥 올렸어야 되는데. 아유. 아 유현 씨는 턱걸이 있는데 그 정도 못하면. 아 유현 씨는 그냥 못해 사실. 문과가 아니어가지고. 아. 이과 과학이니까 이쪽으로 쓰시죠 예. 그림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아 그림. 자, 넉살. 와, 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대박이다. 네, 내 그림 어딨지? 영광입니다. 영광 거짓말하고 있어. 아니, 그거 아니야. 밑에 거야, 밑에. 우설 넉살. 모자 써야 되니까 뒤쪽으로 써서 할게요. 아니, 모자 벗고 찍어줘야지. 아니, 안 돼. 너무 눌렸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딱 예상한 거잖아. 아니, 그 뒤로 써서 할게요. 예, 너무 흉해. 너무 흉하게 잘 그리셨어. 고개. 어이 두루마리 유지 아직도 있네. 아까 전에 전타임 멤버들 싸운 건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아 맞췄구나 우리 치킨은 치킨 예 아, 감사합니다 치킨이다 유현 씨 빼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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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앨범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네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활동할 때 또 네.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너무 웃겼습니다. 아, 나 진짜 배꼽 빠질 뻔했어요. 희극인 그룹도 아니고 이렇게 다 좀 대박이야.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치킨은 반납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무섭다. 와, 생방 안 하고 집에 가니까 은근 꿀인데. 아, 이렇게 늦게 끝내면 어떻게 빨가야 되는데. 아, 여러분, 오늘은 U23 혹시 3, 4위전이 있을까봐 비워놓은 날이었고, 생방을. 아. 하지만, 뭐, 8강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잘못 껴. 그래서 아이고, 일정이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 가져갈 거면 사주면 하면 좀. 아니, 아니, 아니 두고 갈게요. 가져가셔야 돼. 어, 예, 이건 누구야? 뭐 잔뜩 있어.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웃겨가지고 당 떨어져서 일어났거든요. 좋아요. 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웃어가지고 접을 수가 없네. 아, 예, 예, 그건 저희가, 아, 저희가 사진 가는...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래.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같이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끝냈습니다. 먹어야겠어. 그치? 빠졌지?